나 주의 도움 받고자. 36번부터는 8분의 6박자라는 새로운 박자가 나옵니다. 35번까지 4분의 아래 있는 숫자가 모두 다 4자가 나왔어요. 4분의 4, 4분의 3 또는 4분의 2박자도 있었죠? 네. 그런데 8자가 나오지요. 자, 밑에 아래 있는 8은요, 여러분, 8분음표. 꼬리 달린 거 있죠? 네. 8분음표를 한박으로 합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. 네.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8분음표가 한 박자니까 다시 4분음표는 몇 박자가 될까요? 두 배가 되겠죠? 두 박자로 변해요. 그 다음에 점이 들어가면 점 4분음표는 세 박자로 변합니다. 이렇게 박자가 두 배로 변하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위에 있는 6은, 이게 8분음표가 한 박자니까, 8분음표가 6개 들어가니까 6박자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왼손을 보세요. 도미솔, 도미솔. 자, 얘네들이 다 뭐예요? 꼬리 달린 거잖아요. 8분음표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카운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너무 얘를 또박또박 하나, 둘, 셋 하지 마시고 얘네들을 원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크게로 두 덩어리로. 네. 요런 느낌으로 가시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자, 해보죠. 반주를 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세 개로 브로큰으로 할 건데요. 자, 이 손목을 사용하셔서 손목을 꽉 그대로 눌고 손가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브로큰 할 때는요. 이 손목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. 힘을 빼고요. 그래서 손목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도와준다 생각하세요. 그래서 왼손의 반주는 반드시 작아야 돼요. 얘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치면 이제 영, 예, 이 노래 느낌이 안 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 C에서, 예, 악보를 우리 보면은 그냥 C 코드 하나로 가거든요. 그런데 너무 길어서 요 사이에 한번 제가 G 코드를 한번 넣어봤어요. 이렇게 C 코드로 계속 연결될 때 C, G나 또 F도 어떨 때는 넣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A마이너도 가끔 넣을 수 있고요. 네, 그 멜로디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만약 C 코드가 계속 갈 때는 한번 다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F 코드, G 코드, A마이너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. 네, 소리를 넣어서 더 좋으면 그걸 사용하시고 아니면 그냥 C로 가셔도 되고. 네, 한번 그거를 트라이 해보세요. 자, 갑니다. 처음에 약박으로 시작하죠. 7을 레파솔로 먼저 치고 시파솔로 바꿔보고 그다음에 F 파라도로 바로 올라갔어요. 그다음에 자, 요거죠? 순차지름으로 같이 평행으로 같이 올려보고 여기서 잠깐 쉬고 마무리 짓고, 자, 그리고 후렴으로 가면서 찾기 시작해요. 기도하는 마음. 돌아가신 주님, 날 위해 멜로디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알토를 집어넣어서 3도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해봤어요.
여섯 박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으로 가셔야 돼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는 4분의 3이에요. 네, 여섯 개 여섯 박자마다 강이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프레이즈가 긴 겁니다.